오늘도 글로벌 증시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미국에서는 1월 상품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지난 이 미국 상품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1월 상품 소비 함께 발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HP가 따라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델의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HP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가 개최가 됩니다. 앞서서 이미 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갤럭시 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최된 이후에 이 각 전자회사에서 어떤 또 상품들을 내놓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증시는 오늘 휴장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HLB가 FDA와 미팅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리젠트리를 통해서 개발 중인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관련된 FDA 미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HLB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풍원정밀인데 이미 공모청약 때부터 굉장하게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15,200원으로 현재 제시가 된 상황이고 올레드 마스크를 국산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니까요. 관련된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